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떤 영적인 그 간략한 여정,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해석이 구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선과 악의 대쟁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이고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느 신이 어떤 신이 진짜 이제 하나님이냐, 진짜 신이냐 하는 것에 대한 영적 다툼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하면 이 보드마카가 종말을 맞이했네 벌써. 항상 보드마카. 지금 1844년 이후에 1844년 이후에 그 지성소에서의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은혜의 시기가 끝날 거예요. 은혜의 시기 끝. 이게 뭐냐면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 7재앙. 그리고 7재앙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경고가 적용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것의 1차 적용은 AD 70년에, 아니 그보다 3년 전에 AD 64년에 진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것이 적용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일요일 쉬엄령, 그 사건을 우리가 거기다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요일 쉬엄령이 나기 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지냐면, 미국의 패권, 미국이 세계 장악력이 확보됩니다. 미국. 결국에 미국이 로마 카톨릭과 결합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영적 아마겟돈 전쟁을 이게 주도할 것인데, 왜 미국이 이렇게 그 로마 카톨릭의 파트너가 되느냐? 중국이나 러시아는 안 되느냐? 지금 미국은 정치적인 세계 패권을 노리려고 지금 저기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종교적인 패권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이 그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새끼 양 같은 두뿔 가진 짐승이잖아요. 우리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도깨비 같이 괴물처럼 무섭고 그런 모양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로 등장하느냐? 빛나는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짐승의 표나 이런 것이 짐승처럼 무서운 모양으로 드는 게 아니라 마치 천사의 모양으로, 세계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모양으로. 정확하게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왜 그러냐? 마지막에 창세기에 요셉 시대에 있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량을 무기로 쓸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같은 나라가 식량을 막 이렇게 크게 이 세계 기근이 있을 때 식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 식량을 무기로 세계를 통합하라거나 또는 종교를 통합하자 이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와서 뺏어가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식량을 무기로 쓸 때 그것이 이제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이 국방 지출에 있어서 2등에서부터 거의 전 세계의 그 국방 비율을 비교해도 그보다 더 많은 그 국방 이 지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천조 국가라고 합니다. 천조. 국방비로 천조를 쓰는 거예요. 천조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이제 그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기근을, 요셉 시대처럼 기근에 이렇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다니엘서 3장에 있는 금신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금신상 사건 아시죠? 느부갓네살 꿈에 보았는데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가 오는구나. 그래서 그럼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통 금으로 칠해가지고 왜냐하면 금을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이니까 금으로 온통 만든 신을 만들고 그걸로 종교 통합을 하는 이 제를 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종교를 통합해서 이 기근과 이 전쟁과 서로의 알력으로 망해가는 이 지구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종교를 통합하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계가 제일 통합이 그래도 쉬운 것은 경제 통합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통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통합이 안 되는 게 종교 통합이고 그 다음에가 정치 통합이에요. 경제 통합은 지금 EU 같은 데서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치 통합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교 통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가장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가장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통합하자. 그게 그래서 일요일 협력이 거기에 관계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배는 아니고 협력 즉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력인데 일요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그 모임에 우리의 종교를 통합하자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 짐승의 표는 받기가 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권위가 가장 확실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입니다. 일요일을 바꾼 것, 즉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은 처음엔 로마 제국이었고 그 로마 제국의 그것을 종교적인 권위로 인정해 준 것이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너희들 예배,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권위에 따르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짐승의 표를 받기에 쉬워야 되고 거기에는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짐승의 권위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 일요일 신성서를 중심으로 이 종교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그때 미국이 즉 곡식을 식량을 확보한 미국이 이것을 요셉처럼 모든 나라에다 팔겠다, 팔아주겠다. 이거 고마운 일입니까? 안 고마운 일입니까?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천사 같은 나라가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주지 않고 이거 팔아요. 팔면서 세계 모든 돈이 미국으로 다 쏠리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곡식을 팔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다 그 모은 것처럼. 그 다음에 일요일 협력에 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유대인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여기다 유대인이죠? 헨리 키신저,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의 그 미국 장악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 일요일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죠. 즉, 안식일을 목숨까지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 미국에서 어떻게 일요일 협력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제일 취약한 점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금신상 숭배입니다. 금신상 숭배. 이건 뭐냐면 금덩어리 앞에 유대인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에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가? 그 사람들이 고리 사체 대금 업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사체 놀이를 하면서 그것으로 엄청난 치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이 있어야 자기들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돈을 숭배하는 이 민족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력과 이걸 통해서 곡식을 세 개에 다 팔면서 그 모든 자금을 누구에게 지금 그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금신상 숭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걸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이 내려요. 일요일 협령 뭘 말하냐면, 자, 우리 종교 통합을 하는데 강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쉬운 조건이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요일 날 쉬죠? 그건 뭐 너무나 쉬운 거죠? 개신교의 일요일 날 쉬죠? 캐톨릭 일요일 쉬죠? 모슬렘, 이슬람은 그런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굳이 피우는 겁니까? 안식일 교인들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히 순종하자. 이 완전론자들이에요, 완전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날짜 하나 바꾸면 어때? 라고 하는 흠 하나 인정하는 것. 흠 있는 율법론자와 흠 없는 완전론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99대 1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요일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즉,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만 매매를 하게 하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 떡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일요일 협령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 협령이 내릴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다가 그런 떡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는 그 강요가 안 먹힐 때 마지막으로 큰 환란, 살인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요일 협령에서 큰 환란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건가? 대강 성경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렸어요. 매매권을 주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때의 시간이 어느 정도냐. 저희는 우리 한 3년 반 정도 봐요. 3년 반 정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여호와를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천명 빼고 다 바알에게 돌아서게 됐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이 풍성한 추수를 떡의 신이에요. 떡의 신, 한마디로 말하면.
떡을 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호와를 믿다가 몇 년,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배를 골게 되니까 여호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떡 주는 신이 제일이다. 그래서 바알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천명이 하나님께 남겨놓은 7천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요일 점령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마지막 남은 무리를 우리가 14만 4천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천명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실수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때 14만 4천도 이제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떡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고 유혹하는 시대가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했는데 그래도 구원받을 거 의심해 본 적 거의 없어요. 그냥 막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뭐 저쪽에 무슨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런 조금 그런 사람들이 비교하고 나보다 훨씬 신앙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모르고 누구는 아실까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떡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에 그래서 국가의 권력으로 시장에서 떡을 매매하지 못할 때에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벌써 한 200년 전에 이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의 기별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시골 생활을 하라.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일요일 점령, 매매가 금지되는 이 시절에 떡을 구할 수 없으니까 떡을 구할 수 없게 되면 말이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은 에이 굶어죽어도 좋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젖 먹이는 엄마라고 할 때 애가 굶어 죽는데 나 살자고 애를 굶어 죽일 수 있습니까? 애기가 자식이 경기를 하는데 병원에 가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왜? 근데 그 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에요. 세계의 평화를 이루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그 어떤 목사는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병원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식일 지킨다고 한 그 날짜 하나 때문에 그걸 안 가는 것을 우리 시아버지가 인정해 줄까? 남편이 인정해 줄까? 남편이 너 미쳤구나. 그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서 신용카드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비난, 저 사람들이 아주 오사마 빈 라덴보다 더 그 나쁜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지구가 망해가는 것이다. 즉 바벨론을 위한 푸닥거리 금신상에서 그 금신상 잔치를 그냥 망쳐버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었죠. 그 세 친구들. 니네들 때문에 푸닥거리가 이 예식이 망쳤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신을 위한 제물로 불수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이 종교 통합을 반대하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이 제의 예식 의식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신을 위한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진짜 참 하나님이 우리에 요구하는 제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야 우리 이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성도를 죽이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고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고발해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합니다. 내가 내 딸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대쟁투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예요. 인간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거 하늘에서 시작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만약에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강요하는 예수님은 왕의 자격이 없다. 사단은 이러한 독재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야당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돼서 이 정권을 이 사단이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 합리적인 이유가 그것을 통해 제시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때 어떻게 그 사단 공격을 이겨냅니까? 극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불합리한 이 떡의 사건, 그 다음에 유혹,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겨내는 그 소수의 무리, 하나도 빠짐이 없는 14만 4천의 준비,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중보는 끝났어요. 이제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오시느냐? 안 오셔요. 7재앙의 기간이 있고 이 재앙의 중심, 여기에 여섯 번째쯤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관한 전쟁이에요. 인간이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요. 자,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은혜의 시기는 다 끝났어요. 중보가 끝났어요.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중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더라도 도화지 한 장을 훔쳤다, 도적질했다, 십계명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촉이 되죠. 한 장이라도. 그러면 이것은 중보가 돼야 안 돼요. 이제는 중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중에 떠다니는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나 암균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어느 날 면역성이 탁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곰팡이가 펴버려요. 그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싸워주는 그 기능이 없어져요. 곰팡이균에도 죽어요. 감기로도 죽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무균실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보가 끝났을 때 여기서 죄를 짓는 사람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어도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중보가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늦은 비 성령으로 완전히 이제 무장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보면 박종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이는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징을 보장을 하는 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이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보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보가 끝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축구 선수는 말이죠. 운동장에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 골을 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기예요.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골을 넣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이 있어도 골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육체의 연약성이 있지만 믿음으로 육체의 연약성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가 하늘의 성소에서, 하늘의 재판정에서 법적으로 내가 죄 없다고 평가받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 장부에서 나를 의롭다고 봐주는 거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하늘 장부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마지막에 증거물로 제시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구원받는 일에는 품성이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예요. 품성 아닙니다. 즉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어디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지성소, 영혼의 문제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지성소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아무도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 심판할 때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를 보고 그 주인을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쟁투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알죠? 욥이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만 하다 하는 것을 두고 욥이 대쟁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대쟁투가 붙었습니다. 싸움이. 그래서 이 욥이 예수님이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제거해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을 많이 주어가지고 욥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욥에게 준 축복을 다 걷어두고 그때 욥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욥이 첫 번째 단계 경제가 다 무너지죠. 두 번째 건강이 다 무너집니다. 간신히 목숨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예수 이 욥이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경제와 건강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래도 좋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만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욥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때가 와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을까요? 이 전쟁은 전쟁의 이 제일 대상이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도 우린 예수님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을 보여줘야 예수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시험에
대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 말이죠. 구원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쟁투에서는요, 누구도 납득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물이 필요한 거예요. 즉 다른 악인들도 아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들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라고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큼 누구도 인정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품성화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품성이 필요한 겁니다. 대쟁투적인 필요 때문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내가지고 백성들한테 이게 지탄을 받으니까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 자식들 아주 사회를 혼란시키는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는 이 누명을 쓰게 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선한 행동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즉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조차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행실과 품성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 얘기를 아시겠죠? 사단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의 문제, 마지막 때에 우리 대쟁투의 문제가 그래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넘어선 얘기예요. 대쟁투적인 승리를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쟁투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씀과 떡의 대결이에요. 말씀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얘기나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특별히 남은 무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 복음 체계는 성경과 예언의 신입니다. 이 성경과 예언의 신, 특별히 예언의 신의 기별은 우리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음식물, 그리고 우리의 교육, 우리의 생활에서 전반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위한 기별입니다. 현대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예언의 신의 기별대로 살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의 기별대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속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음식물 기별 보면 이제 육식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리야 그 뭐 구원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짐승의 표 없이는 병원도 못 가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약 없이도 병원 치료 없이도 극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이런 면역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병원에 갈 수 없지만 우리 몸속에 병원을 만드는 것, 그 면역 체계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의 기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뭐 고기를 먹는다고 우리 고기 먹죠.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는데 레위기 11장에서 말한 대로 깨끗한 고기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런 것들로도 우리가 안전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조류독감 있었잖아요. 조류독감. 조류독감은 닭고기 먹는 사람에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닭고기 먹는 사람들이 조류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마지막에 육류를 섭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신종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에 약하게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식을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예언의 신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큰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날까요? 일요일 휴업령 나고 그때에 아하 내가 예언의 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 진짜 정말로 큰 도움이 됐다. 아하 아 진작부터 내가 예언의 신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내 신앙이 무너지는구나. 그때 후회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권면을 따르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별들을 준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앙이 굉장히 강하다 생각했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그렇게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짐승의 표처럼 사람들 앞에 혐오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마치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종교의 하나님의 인처럼 둔갑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에서 공격받는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중에서라도 아, 그 사람들 생활 하나는 인정할 수 있어. 그 사람들 사실 사람 하나는 좋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언제예요?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지금 마귀는 지금 이 짐승의 표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엄청난 열심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이 일을 추진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만 게으릅니다. 우리만 게을러요. 우리가 뭐 일요일 협력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이 바로 준비할 때이다. 내가 아 그걸 시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말씀하실 때 3년 반에 대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때의 우리의 GPS는 어느 지점일까? 뭐 도시 산속 뭐 경상북도. 아, 오케이. 자, 왜 3년 반이라고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처음에 경제적인 탄압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그것이 약 3년 반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말이죠. 요셉 시대에 기근이 났잖아요. 근데 그때의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종이 됩니까?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그때 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될 때까지 거치는 기간이 약 3년이에요. 처음에는 그 전까지 풍년이었으니까 자, 작년에 풍년했던 걸 먹고 살았죠. 그 다음에는 돈으로 다 매입했죠. 2년째는. 3년째는 그것 다 떨어지니까 자기의 땅과 짐승과 이걸 다 주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인내심으로, 믿음 없이 인내심으로 이런 그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아마 그 최대치가 그 정도 돼요. 이스라엘도 약 3년 반 동안 3년 정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7,000명만 남게 되었어요. 약 그 정도 시간입니다. 이게 보면은 성경에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맞췄구나. 예수님의 공생에도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이나 뭐 13장이나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도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그들의 주장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자급자족의 GPS는 네. 어디? 자급자족이니까 시골? 농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그냥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그래서 실패를 봤잖아요.
시골 생활이 선교를 떼어놓고 시골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선교지, 어장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요일 혁명 내리면 도망가야 될까요? 선교해야 될까요? 선교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침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언의 권면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그 다음 소도시에서 나중에는 소도시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사실 양평 같은 곳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농사법이 네. 항상 그 해에 소독한 그 볕이나 감자나 이런 걸로 심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매매가 없는데 뭘 심으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씨앗을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씨앗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정부의 도움을 받고 농약 치고 비료 치고 해서 하는 풍성한 그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농사도 거의 원시 시대의 농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간신히 먹고만 사는 거예요. 생명만 부지하고 그때는 벼농사도 불가할지 몰라요. 그냥 감자나 고구마나 잘 나오는 거 산에서는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하게 되지, 첨단 농법을 우리는 그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비료도 구할 수가 없죠. 비료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양평도 약간 좀 미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의 통제나 이런 것이, 대도시보다는 여기가 훨씬 통제력이 약해요. 좀 자유가, 좀 더 이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소도시. 그러다가 이제 더 핍박이 있게 되면 더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정도는 양평 정도면 딱 좋다고 봐요. 어떤 농사죠? 서울이라고 하는 커다란 어장이 가깝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시골이라면 뭐 크게 우리 자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럼 남의 땅에 농사 지으시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지. 네, 그 정도. 대환란이 오면은 우리 농사 소용없고. 소용없어요. 그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오케이. 물과 공급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오케이. 3년 방학 동안. 그때는 작업하는,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농토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화려한 식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토지만 있으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훈련하는 거예요. 정원 창고를 지금 크게 아마 오래 짓는데요. 쌀을 연마지기 했는데 곡식 정원 창고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몇 톤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오래 질 거래요. 뭐 그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건 나중에 좀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대강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신앙할 수 있는 이 기회와 또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